씨. 자, 한 가지씩 볼게요. 이규찬 기자, 스웨그가 뭔가요? 네. 요즘 좀 스웨그라는 단어 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힙합, 네. 미국의 힙합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. Hey, dear God, swag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. 네. 이게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드래곤 생각하시면 돼요. 뭔가 또 포멀하거나 이렇지 않으면서 뭔가 건들건들 가벼워 보이지만 멋있는 뭔가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. 근데 왜 그게 트렌드일까? 그래서 네. 사실은 이게 뭐 보면은 이게 멋지다 뻑이다라는 건데 요즘에 소비자들이 진지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요. 주식 방송이라도 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가볍게 트렌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듯이 보면 명품도요. 요즘 그냥 명품백보다 명품을 대놓고 카피란 요즘에 그 페이크백이라는 게 인기 끌거든요. 약간 좀 보면서 위트 있게 좀 패러디한 문화잖아요. 이렇게 좀 가볍게 즐기는 것들이 그거 좀 뜨는.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가벼운 즐거움을 주는 거 방송으로 치면 TVN의 SNL 같은 게 있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요즘에 산업에서도 이렇게 좀 가벼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산업들의 관심을 가져본다면 내년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렌드코리아 2014에 나온 분석 자료입니다. 그렇죠.